네, 제휴 통문장입니다. 준비됐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볼까요? 누가 다 한번 읽어볼까요? Do you have? Do you have? 누가 다 부분은 어떻게 한번 찾을 수 있나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지 하다시 둔지 하다시 더든지 아니면 양념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누가 다 부분이겠죠? 그렇죠? 누가 다 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Do you have?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둔. Do you have white day? White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the United States는 어디? 오케이, 너는 갖고 있냐고 물어봤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White Day를. 그 다음에 어디에서 White Day를 갖고 있는지 미국에 White Day. 우리말스럽게 하면 미국에 White Day가 있냐라고 묻는 거고요. 자, 이거는 미국 사람일까 아니면 미국 사람이 아닐까? 미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 아닌 사람이 미국에 이런지 아닌지 궁금해서 묻고 있고요. 물어봤더니 대답은 오케이. 여기서 that을 지우고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나요? 우리말로 해볼까요? 그렇죠? 발렌타인데이가 뭔데? 그래서 이 자리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바꾸면 what부터 읽어주면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냥 놔뒀더니 그래도 눈치챘네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이 what부터 읽어주면 What is white day? What is white day?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 아니다? 미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 white day? What is white day? 하는 걸로 봐서 미국에 white day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Like Valentine's Day. Like Valentine's Day. What? Each on March 14th. Oka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나요? White day. 그렇게 읽어주세요. White day is a white day. Is Okay. Is 뭐 대신 왔나요? Valentine's Day. 그래서 그렇게 읽어주세요. Valentine's Day is on March 14th. Okay. 그래서 어딘가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이가 틀렸을까요? On white day. White day를 지우고 그러면 뭐를 쓸까요? Valentine's Day를. 오케이, 그럼 읽어보세요. Valentine's. 아니면? Valentine's Day. 지우고 뭐 쓰면 될까? Valentine's Day. 얘가 Valentine's Day가 되면 Valentine's Day is Valentine like Valentine's Day가 되니까 이거 지우고 대신 뭐가 되고? Valentine's Day. 발렌타인 데이는 발렌타인 데이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이거 한글로 그럼 이거 지우고 뭐 쓸까요? White day.
한글로 이거 지우고 뭐 쓸까요? Hi today. Today. 그럼 영어도 그렇게 바꿔서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but white day is on March 14th. 이거 전번에 읽기 연습할 때 했던 겁니다. 그때도 이걸 발렌타인스 데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뭐라고 묻고 있어? What is white day? 했으니까 white day가 무엇인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점을 얘기했습니까? 차이점을 얘기했습니까? 공통점. 오케이. 이 부분은 공통점을 얘기했습니까? 차이점을 얘기했습니까? 차이점. 자, 그러면 화이트 데이는, 아, 발렌타인스 데이는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14일. 2월 14일이라 했죠. 2월,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됐습니까? 그래서 다 비슷한데 날짜가 다르다. 발렌타인, 한국에서 발렌타인 데이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발렌타인 데이는 2월 14일이고, 미국에 없는 화이트 데이가 한국에 있고, 그것은 한 달 뒤인 3월 14일이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문장만 봅니다. 그래서 발렌타인스 데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질문은 뭐가 됩니까? 우리말 질문은 무엇은 화이트 데이가 아, 요걸 이렇게 묻는 말은 대답하는 말을 그대로 조금만 만져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어느 부분? 발렌타인데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묻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는데? 가니? 오케이. 자, 이거 또 한다, 또! 자, White Day가 무엇과 비슷한지 묻는 표현입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틀렸습니다. What is white day like? White day, 이게 어려우면 white day를 뭐로 생각하라. 어, white day를 안 만들어봤자 뭐야? It이죠, it. 지금 네가 한 거 여기 읽어봐. It is. 이게 묻는 느낌이야? 얘 뭐로 바꿔줘야 돼? 그것은 무엇과 같니? What is it like? White day는 무엇과 같니? What is white day like? 선생님 이제 안만기로바짜에 대해서 재우가 계속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뭐가 안만기로바짜를 왜 하는지? Hey, what is it like? What is white day like?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white day like? 했더니 White day is like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is white day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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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at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at 천천히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What is like Valentine's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러면 질문, 우리말 질문은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is white day? OK,
오케이, white day 안만 길어봤자.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오케이, 여기 안만 길어봤자 해서 읽어보세요. It is. It is. Is it? When is it? 그거 언제야? When is it? When is it? White day 언제야? When is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white day? White day is like white day is on March 14th.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en is white day? When is white day? White day is on March 14th. White day is on March 14th.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얘하고 얘 공통점 얘요. 앞대비씨 전치사다.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발렌타인데이 같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은 이게 이름씨니까 무엇이겠지. 이거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발렌타인데이 같은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발렌타인데이 같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어떤 그것은 어떻니? 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It은 뭐 대신 왔어? It's white day. 오케이. 그래서 white day 어떻니? How is white day? How is white day?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래서 무엇 Valentine's Day? 어떤 어떻게? 여기서는 어떤이고요. 어떤 발렌타인데이 같은 어떤 시 앞에 뭐 붙여놨어? 비동사.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같은 어떤 발렌타인데이 같은이 이렇게 합치니까 발렌타인데이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How do people celebrate it? How do people celebrate 한번 써볼까요? C-E-L-E-B-R It은 뭐 대신 왔어요? White day. 그렇죠. 그럼 이게 White day 대신 왔으니까 이 말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 그렇죠. 됐습니까? 네. How do people celebrate White day? 누가 나 부분만 읽어보세요. 그렇죠. 여기에 누가 나 부분만 읽어보세요. 그렇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고 두 가지.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는 있다. 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다음은 In Korea.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Only girls give boys. And my chocolate. Chocolate.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Okay. 그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기야? 잘못 봤다. Okay, 누가 답문만 읽어주세요. 그렇죠. 여기까지 안 읽었네. 잘했어요. 누가? Only girls가 다 giv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시 투.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고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 Korea.
뜻은 뭐고? 한국. 오케이, 무슨 시? 이런 시. 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렇죠, 무엇 한국. 그런데 in Korea 하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어디서 오직 여자애들만 남자들한테 초콜릿 발렌타인날을 주는 건데? 라고 물었겠네. 이제 듣고 싶으면 한국에서는 오직 여자애들만 남자애들한테 무엇을 발렌타인데이에 주는 거니? 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답이 듣고 싶다면 한국에서는 언제 오직 여자애들만 남자애들한테 초콜릿을 주는 거니? 가 되겠고요.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가 되죠? 대답이 듣고 싶을 때 우리말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누구? 누가 한국에서 남자애들한테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는 거니?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보세요. 우리말로 질문. 이 훈련을 좀 빡빡하게 해야 되겠어. 한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누가 한국에서 초콜릿 아니지? 이거 뭐 쓰면 될까? 이게 궁금할 때. 누구? 우리말로 자연스러워지려면 뭐 좀 더 써야 돼. 더 써야지 자연스러워질 거야. 누구에게? 읽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이건 영어 순서대로 쓴 거고. 누구에게? 오직 여자아이들만 주니? 한국에서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에. 오케이. 야, 누구한테 여자애들이 주는데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한국에서 말이야. 굉장히 좀 정보가 많습니다.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있고 누가 주는지도 나와있고 누구에게 주는지도 나와있고 무엇을 주는지도 나와있고 언제 주는지도 나와있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n. Boys give girls candy white day. I own white day. 그렇죠. 전번에 읽기 연습할 때 이렇게 해서 틀렸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Only boys give. 오케이. 누가 only boys가. 다 give. 그러므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다시 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에게? 누구에게? 정확 우리말스럽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그래서 붙어 있고요.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런 얘기를 듣고 1점 and only girls give girls. 아 이거 어느 사람이 말한 거죠? 미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 오케이. 이거 누가 말한 거죠?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얘기했죠. 그 말을 들은 미국 사람의 반응이죠. 오케이. 그래서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쓰기 연습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았어요, 아주.